근데 진짜 이거 놓칠 뻔했다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진짜 11시 때부터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서 잤어. 근데 내가 못올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알람을 내가 진짜, 와, 진짜 5분에 하나씩 맞췄다. 친구 아빠 말투라고? 그래? 너몇 살이니? 와, 아무튼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어. 응?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약간 조명이 너무 빨갛죠? 내가 좀 빨갛게 해놨어. 나그 전구 색깔 바뀌는 전구 다시 샀거든요, 내가.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개 조명이. 그얜또 파래. 라이브 끝나면 나 바로 자야지. 바로 잘 거야. 아무튼 오늘 솔직히 라이브 계획이 없었긴 했는데 미리 이제 라이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렇게 동시 통역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미리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게 있네. 좋네. 내가 발음을 좀더 잘해야 되겠다. 맞아. 딱! 정육점 색깔. 그냥 난그색 좋아하거든. 나 마음에 들어. 그리고 왜 어둡게 해놨냐면, 야, 내가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밝으면 안될것 같았어. 야, 많이 부었던데? 조명이 무서워? 아니야, 안 무서워. 조명이, 색깔 바뀌는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거든. 원래 막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막 파란색도 했다가 빨간색도 했다가 보라색도 했다가 노란색도 했다가 요즘엔 이제 집 와가지고는 좀잘안 키고 있는데 오늘 또 간만에 라이브 한다고. 켰네, 조명은. 아우, 살 빼야지.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아? 뭐라고? 전구도 깔별로 산게 아니라. 조명은 깔별로 산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어. 내가 이게 이제 휴대폰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라이브 도중에 내가 이거를 세팅을 하러 나가면 아마 꺼지나? 이거 내가 잘 몰라서
뺄살이 어딨냐고? 하, 뺄살 많다. 응? 정구가 그만 좀 늦게 살아라. 싫어. 내가 왜. 난 이렇게 늦게 살 거야. 야잉성스. 좀 라이브를 일찍 올게. 또 늦게 오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좀 일찍 하는 방향으로 할게. 뭐 너가 이제 말을 좀 나쁘게 얘기를 한 거면은 싫다고 할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좀더 이렇게 일찍 와볼게.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야 그 말씀을 막 디테일하게 못 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빌보드 1위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 뉴욕에서랑 런던에서랑 활동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간만에 활동하니까. 근데 이제 음악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미안하다, 하품이 자꾸 나온다. 아무튼 그 음방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또 하필 또 이제 빌보드를 딱 1등 해버린 거야. 너무 고맙잖아. 나도 이제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 거지. 그래서 좋은 소식이 음방. 그게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잘안안 이게 하고 싶다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이번 주에 바로 하게 됐죠. 예,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랑 얘기를 해서 아무튼 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방에서 아마 많은 아미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또 아미 여러분들 뵙게 될것 같아요. 그때 만나게 된 아미 여러분들 너무 반가울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된 거라, 이렇게 막뭐어막 무대가 막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좀 저도 많이 아쉽긴 한데, 최대한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 이좀 열기가 좀 식기 전에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네, 이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네. 야, 방송국 가면 진짜.